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일본 정계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일본에서 야당의 한 중진 의원이 의정 보고회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말하자 일본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고 곧바로 반성문까지 제출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제1야당 소속의 우부가타 유키오 의원은 올해 74세로 6선의 중의원입니다. 이런 중진 의원이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반성문까지 쓰는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일본 정치계에서는 금기어이자 아베 전 총리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23일 우부가타 유키오 의원이 의정보고회 질의응답에서 북한으로 납치된 요코다 메구미 씨가 살아있다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다. 납치 피해자는 현재 없다는 쪽으로 인식된다. 정치가는 모두 그렇게 생각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납치 문제는 북한에 대한 일본 사회의 공포심이나 혐오 감정과도 연관돼 있어서 일본 대중의 감정을 한순간에 자극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을 잘 포착한 정치인이 아베 전 총리였던 것입니다. 정치인 아베에게 납북 문제는 국내외 난국을 돌파하는 다목적 카드였습니다. 아베는 그간 정치적 위기에 빠질 때마다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들을 살아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허황된 주장을 해왔습니다. 납치된 자국민을 데려오는 노력은 당연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베 세력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납북자까지도 살아있다고 우기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자민당에서는 납북자는 살아있다며 즉각 반발했는데요. 일이 커지자 우부카다 의원은 앞으로는 납치 피해자가 생존해 있음을 믿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올렸고 당직에서도 물러났습니다. 앞으로는 납치 피해자가 생존해 있음을 믿겠다니 솔직히 믿지는 않지만 일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으니 믿어보겠다는 말투로 들립니다. 납북 일본인인 요코다 메구미와 관련해 북한은 요코다는 1994년에 사망했다면서 2004년 11월 일본 정부에 유고를 송환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북한이 보내준 유골은 가짜라며 요코다를 송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피해자 12명이 살아있을 것이므로 이들을 송환시켜야 한다는 전제 하에 지속적으로 대북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아베가 밀어줬으며 아베의 라인인 스가 전 총리에 이어 기시다 후미오 총리 역시 총리가 되자마자 언급한 것도 바로 납북자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심지어 스가 전 총리와 아베 전 총리가 친해지고 18년이나 정치 동맹을 맺게 된 계기도 정치인 스가가 납북자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자 아베 전 총리가 이를 마음에 들어 하면서 급격히 가까워졌다고 회고했을 만큼 아베는 이 문제를 중요시했고 일본 정가에서 누구보다 이 문제를 잘 활용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6선 중진 의원이 곧바로 반성문을 올려야 하고 아베가 때때마다 물고 늘어지는 납치자 문제는 아베 전 총리가 장기 집권을 가능케 해준 정치 생명줄이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을 강행해 민심이 등을 돌렸을 때도 과거사 문제로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이 고립되었을 때 일본 내 극우의 마음을 끌어오는데도 일본에서는 납치자 문제를 정치 쟁점화시키면 용케도 효험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아베가 총리가 되기 전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는 8차례 북일교섭에서 단 한 차례만 언급되었을 정도로 무관심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베는 납치자 문제를 정치적 중대 현안으로 격상시킵니다. 납치 문제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납치 피해자 가족 모임 출범을 주도했으며 북한과의 정상회담 직후 아베가 보여준 일본인 납북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자세는 지난 2006년 아베가 만 52세 나이로 전후 최연소 총리에 당선되는 기폭제가 됐던 것입니다. 아베는 평소 납북자 문제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다가 선거 때만 되면 이를 본격적으로 이용해왔습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아베의 선거전을 두고 일본 내에서조차 요코타 메구미 마케팅, 아베의 납치자 마케팅이라는 말로 조롱할 정도였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아베 전 총리는 선거 때만 되면 일본 납치 피해자의 상징인 요코타 메구미의 부모를 직접 만나고 국회에서 열린 메구미 사진전을 찾는 등 납치 문제에 자신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일본 국민의 뇌리에 각인시켜왔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중심으로 한 우경화와 납치자 문제는 아베가 자민당 내부를 결집시키는 비장의 카드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본 경찰청 추산 납북 의심 실종자가 860명에 달하면서 일본 국민은 분노했고 이것은 중요한 인권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선거철이 되거나 정치적 위기에 빠지면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아베 세력에게 납치자 문제는 상당 부분 정치적 동기가 깔려 있습니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 당시 위안부, 강제징용 및 역사 교과서 문제 등으로 인해 동아시아 내에서 문제 국가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본이 도덕적 우위에 설 기회를 만들어주는 소재가 딱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납치자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중국의 팽창이었습니다. 납치자 문제를 앞세워 북한을 비판하면 일본의 도덕적 위상을 홍보하는 데 유용하고 중국 팽창론과 위협론을 내세우면서 미국, 일본, 호주와 함께 4개국 협의체에 들어가 자위대의 해외 군사활동을 늘리는 빌미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민감한 소재인 납치자 문제를 요코다 메구미 씨가 살아있다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인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한다 라는 발언을 했으니 이것은 아베 세력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었던 것입니다. 아베 전 총리로서는 진상 규명을 통해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지면 앞으로 계속 선거에서 써먹을 중요한 마케팅 전략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간 일본은 북한에게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 인권 유린 국가다 라며 비난하지만 한국이면 몰라도 일본이 이런 말을 할 입장은 못 됩니다. 일본이 조선인 피해자들에게 단 한마디 사죄나 배상도 하지 않은 사건이 바로 곤론마루 사건입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 관부 연락선 곤론마루는 전쟁 시에는 군수품을 싣기도 했지만 조선에서 일본으로 강제징용자와 위안부 피해자 등을 보내는데 이용했던 배여서 조선인들에게는 한이 맺힌 배였습니다. 그런데 곤론마루가 1943년 10월 4일 오전 11시 5분에 시모노세키를 출항해 5일 새벽 1시 15분 일본 후쿠오카시 오키노섬 시페리 지점에서 미군 잠수함이 발사한 어뢰를 맞고 격침됩니다. 당시 곤론마루는 일본군 2천여 명을 태우고 부산으로 갈 계획이었지만 동경에서 출발한 일본군들이 탄 열차가 도중에 고장이나 곤론마루에 승선할 수 없게 되자 조선과 일본의 민간인 655명을 태우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전쟁 종식을 원하던 미국은 이 배에 일본군들이 승선한 것으로 판단해 어뢰로 격침했고 단 72명만이 생존했는데 당시 승선한 2천여 명 중에는 조선인들이 상당수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견된 문서를 보면 조선 총독부가 이 사건을 일본군의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함구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나 일본이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구나 일본은 전쟁이 끝난 후에 일본인 피해자들에게만 배상하고 조선인 피해자들에게는 일체의 사과도 배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도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에 대해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어떠한 사과도 배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법 전문가들은 노예제나 고문,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의 근절은 국제사회가 따라야 하는 국제법상 최상위 규범이기 때문에 이 규범에 어긋나는 조약은 기본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일본 정부가 일본의 개별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배상하거나 사과하는 것을 막고 있는 지금의 행보 자체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인권 유린이라고 지적합니다. 본인들이 저지른 범죄나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사과나 배상을 일절 금지하는 일본이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 그토록 집착하는 척만 하는 이유, 그 중심에는 아베 전 총리가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 진심으로 납북자들의 귀환과 그에 대한 보상을 북한에 요구하려면 한국에 대한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부터 진심으로 사과하고 보상을 해야 인권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최소한의 자격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